네, 국민의힘 최영두 원내대변인입니다. 오늘 법무장관 그 인사 강행에 대해서 논평 요청이 있어서 아까 서면으로 보낸 논평을 읽겠습니다. 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피고인 법무장관 강행한 문정부. 제 눈에 들보는 외면하고 야당 의원 윤리위 제소하라는 민주당.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급기야 피고인 법무장관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폭처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법무장관이 이제는 검찰의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택시기사에 대한 특가법상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된 법무차관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다면 상상조차 하지 못할 법무부입니다. 법무부의 영문 표기인 정의부, Ministry of Justice 정도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준법부는 커녕 장차관 범법으로 전락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는 27번째 장관급 인사입니다. 정의부를 불입으로 만든 문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국민들의 분노는 설해목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겨울에 소리 없이 소복소복 쌓이는 눈은 비록 깃털처럼 가볍지만 한여름 태풍조차 꺾지 못했던 나뭇가지와 나무둥이를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여당의 이중잣대입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같은 야당이라는 쌍심지를 켜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일은 남의 일인 양 침묵과 강변과 억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라고 요구할 정도면 위안부 성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 서울시장 성범죄 피소사실 유출 의혹에다가 성범죄로 정작 고통받는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호도하며 2차 가해까지 한 여당 의원부터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5년 단임 정부 4년 차에 폭주도 문제지만 여당의 아시타비는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야당 때려잡고 모략하는 실력으로 문재인 청와대 폭주를 조금이라도 견제하고 하루하루 고통에 눈물 짓는 민생부터 돌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